안녕하십니까, 치우밥입니다. 지난번에 그 댓글로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하이로 10인치용으로 보시면 주식회사 오토링크 하이록 10인치라고 되어있죠. 10인치라고 샀는데 8인치에도 사용을 하고요, 그 다음에 간혹 12인치에도 사용을 합니다. 다 되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 이게 요 부분이 그 쪼를 고정시키는 고정볼트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, 예, 이 위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곤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하면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기종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뭐 이렇게 한두 단계 위아래 제품을 구매하셔도 뭐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. 제 경우는 일단 10인치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 장비 작업을 할 거거든요. 얘는 참고로 8인치 장비입니다. 두산 2100 GT2100 8인치 장비. 그래서 오늘은 마침 이제 그 하이록을 사용해서 쪼의 정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이록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.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일단 그 하이록에 이 볼트가 있어요. 요 볼트, 얘를 풀어요. 안 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꼽아도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냥 풀어요. 이게 속 편하거든요. 얘를 풀어요 그냥. 이렇게 돼 있죠. 참고로 그 10인치 척하고 8인치 척하고는 쪼를 고정하는 고정 볼트가 규격이 같아요. 쪼의 구멍이 같다는 거죠.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이렇게 얘는 10인치 쪼, 얘는 8인치 쪼인데 규격이 같습니다. 이 고정 볼트의 규격이 같아요. 이 거리만 달라요. 거리만.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꼽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렇게 꼽고, 보이시나요? 이렇게 꼽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 8인치 작업을 할 거니까 일단 10인치는 사라지고요. 일단 쪼를 꼽았어요. 쪼를 먼저 꼽아놨습니다. 지금 이 소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, 65파이인데 이 쪼의 내경은 약 한 60파이 정도로 물어놨어요. 그래서 약 5mm 정도 깎을 수 있게끔, 약 5mm 정도가 깎이게끔.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보면 2.5mm가 깎이는 거겠죠. 전체적으로 봤을 때 5mm니까 약 2.5mm 정도가 깎이게끔. 일단 쪼는 이 사이즈보다, 소재 사이즈보다 작게 해서 가공을 해놨습니다. 이거 꼽기 전에 유압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. 유압. 유압은 약 한 10바 정도. 그 다음에 오토링크를 접어놓고, 볼트 체결할 때 꽉 조일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뭐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
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펴놓고 얘를 자 이래 놓고 내경을 깎으시면 돼요. 얘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. 이 길이를 구멍이 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걸 버릇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뒷부분이,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, 이게 터렛이 돌아가면서, 이, 명칭을 모르니까. 하여튼 얘를 때려요. 얘를 때리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이야기했어요. 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에서 약 한 15mm 정도. 15mm에서 16, 7mm 정도를 뺍니다. 그 이상 빼면 딱 닿아요. 그래서 15m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. 전 처음에 이거 내경 공구 끼울 때도 얘를 쪼였어요. 근데 이 위치를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이렇게 설치됐는지 모르잖아요. 보이나 이거? 이거 차이? 이거? 그것 가지고도 저희 이제,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랬었는데, 자꾸 얘를 흔들면서, 이 쪼의 0점을 잡는 거예요. 쪼의 0점. 이 쪼의 0점을 잡는 거예요. 쪼와 쪼 사이로 바이트를, 조심해서 집어넣고 나서 약간 돌려가지고, Z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서 맞추는 거예요. 여기를 포지션, 상대, 그 다음에 W, 오리진, 실행 해서 포지션 상에, 상대 좌표 상에 0점을 잡아주고 나서요.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내가 얼마를 깎아야 될지를 자로 한번 재보는 겁니다. 30까지 회전은 250 이하
해서 하이록을 이용한 쪽 가공을 마쳤습니다.